왜 이렇게 난 밀버문에서 느껴지는 빵 느낌이 나는지 모르겠다. 심지어 밀이 단 1%도 들어가지 않았는데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여러분들 사이버술 친구 술성규입니다. 오늘은 파운드노스라고 하는 요거 가져왔습니다. 요즘 좀 핫하대요 미국에서. 배치 9번인데 네, 이게 7번부터 해가지고 좀 핫해졌나봐요. 맛있다길래 저도 한번 빌려왔습니다. 19년 숙성짜리 술이거든요. 그 회사에서 직접 증류를 해가지고 숙성을 시키는 건 아니고 캐나다에서 위스키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엄연히 말하면은 캐나다의 술을 미국에 가져와가지고 블렌딩을 해가지고 출시라는 그런 제품이에요. 캐나다 위스키가 미국 위스키랑 굉장히 많이 닮아있습니다. 캐나다 위스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, 캐나다 위스키가 세계 5대 위스키 안에 들어가잖아요. 스코틀랜드, 아일랜드, 미국, 일본, 캐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개 나라가 위스키 5대 강국 이렇게 불리는데, 그 중에서 캐나다 위스키 하면 조금 뭔가 의아하실 분들이 있을 거야. 왜냐면 위스키 하면은 일단 스카치랑 미국, 일본은 워낙 유명하고, 아일랜드도 제임슨 같은 거, 힐링 이런 거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? 캐나다 위스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유명한 캐나다 위스키가 없어. 물론 LVMH 소속의 위슬피그라고 하는 술이 있지만 그 또한 가격대가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잘 많이 먹진 않거든. 근데 이 캐나다 위스키도 사실 괜찮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특히나 요거 먹어보고 굉장히 이거 마음에 들었어요. 이 캐나다 위스키 기원 자체가 미국이 남부 전쟁을 하잖아요. 그때 이제 시작된 걸로 기원을 본대요. 뭐 잔잔바리로 하다가 미국 금주법 때 반사익을 얻어가지고 캐나다 위스키가 성장했대요. 그래서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얼핏 들은 바로는 그 캐나다 국경선에 증류소가 그렇게 많대요. 그래서 막 금주법 때 캐나다 위스키를 갱단해서 다른 나라에서 뭐 밀수를 하거나 공업용 알코올 섞어가지고 만들고 소독약 팔 하기도 했지만 캐나다 위스키도 굉장히 많이 가져와서 팔았다고 하더라고. 진짜 유명한 갱단들이 엄청 많이 연관이 돼 있는데, 갱단들이 원래 이런 또 불법적인 걸로 돈 벌지 않습니까? 지금은 뭐 마약 뭐 이런 걸 해야 되나? 아무튼 뭐 X약 이런 걸로 돈 벌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X약이었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불법적으로 많이 가져와서 팔았던 거지. 이런 게 장사 잘 됐나 봐. 그 중에서 한 분이 원피스 많이 본 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알카포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원피스 보면은 카포네 갱배지라고 몸에 갱단을 넣어다니는 능력자가 있거든요. 아무튼 그 친구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 카포네 갱배지가 알카포네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만든 거죠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사실 버번이라고 하면 제조가 갇혀있지 않습니까? 예를 들어서 뉴오크만 써야 된다거나 뭐 메시빌에서도 제한이 있기도 하고 버번을 충족하기 위한 조건들이 엄청 있는데, 캐나다 위스키는 그게 좀 덜한가 봐요.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포트캐스키에서 피니쉬를 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. 거기다가 19년 숙성이면 굉장히 고숙성인데 가격이 또 막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비싸진 않는 것 같거든요. 왜냐면 이 같은 병에 티스택이 가격이 그 정도 하는 걸 생각하면, 그래도 한 10년 중반대 숙성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 가격 하는 거 보면 200달러가 안 됐던 것 같았어. 굉장히 가성비지 않나. 미국 갔다 와 사월 사람들 사올 수 있지 않나 뭐 싶습니다. 파운드 노스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기원이라던가 가무치, 김창수 위스키에서 파운드 노스 이런 위스키 이름 지었다가는 큰일 났어. 우리 거 저기 댓글에 달린 것처럼 장군님 위스키 만드신다, 장군님 술 담으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, 요거는 다행히 또 미국이어가지고 캐나다에서 가져오는 그런 위스키인 것 같습니다. 미국 위스키이기 때문에 750ml야 제가 뭐 듣기로는 스카치는 700ml잖아요 미국이 750ml인 이유가 배럴이 190ml고 그걸 가지고 갤런의 단위를 만들고 그 갤런의 단위를 또 나누다 보니까 이 750ml가 이 한 병의 그 스탠다드가 됐다라고 알고 있는데, 뭐 우린 좋지. 왜냐면은 체감상 50ml면 거의 두 잔이잖아. 두 잔 이제 공짜로 먹는 느낌도 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도 보고 콜라도 한번 타먹어보고. 남의 위스키는 콜라 타먹는 게 맞거든. 고급 버번이지만 콜라 한번 타먹어보겠습니다. 향을 맡아보면 사실 알코올이 조금 치긴 하는데 체리가 느껴지네요. 뭔가 체리가 팡 터진다. 지난번에 먹었을 때 이런 느낌 아니었는데 체리가 확 터지네요. 왜 이렇게 난 밀버번에서 느껴지는 빵 느낌이 나는지 모르겠다. 심지어 밀이 단 1%도 들어가지 않았는데, 몇 퍼센트 들어갔는데?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. 이거 맛에서도 체리야. 맛에서도 체리가 나고. 여러분들 술빵 드셔보셨습니까? 피자 모양으로 잘라서 먹는 술빵? 그 술빵 맛이 나요. 그 엄청 달달하지 않습니까? 술빵, 그 건포도 없는 술빵 맛이에요. 사실 술빵이라는 게 그 건포도 빨로 먹는 거긴 한데, 마치 뽀빠이의 별사탕 같은 느낌으로 그 술빵의 건포도가 또 핵심인데, 건포도 없는 술빵 느낌? 피니쉬가 좀 지금 느끼기에는 스파이시가 엄청 길게 나오면서 아몬드, 카라멜 이런 게 남네요.
달아서 쓴 거 뭔지 아세요? 그런 느낌이 남네. 좀 신기하다. 위스키가 나는 참 먹을 때마다 다르다고 느끼는 게, 내가 분명히 쇼츠 찍을 때 느꼈던 맛이랑 내가 지금 리뷰하면서 롱스 찍으면서 먹을 때 느끼는 맛이랑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? 야, 아무리 위스키가 그날 컨디션이랑 이런 거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 해도, 와, 이거 콜라 한번 타봐야 되겠다. 이거 콜라 타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. 원래 얼음을 좀 타야 더 맛있긴 한데 얼음이 없으니까 그냥 마셔보겠습니다. 근데 확실히 이게, 난 진짜 항상 말하지만 버번에 콜라를 타는 거는 음용법의 하나로 봐야 돼. 그러니까 뭐 사치다 뭐다 이런 게 아니라 버번을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로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. 난 버번을 콜라 타 먹는 게 너무 좋아. 비싼 버번 콜라 타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. 와, 이거 봐. 짭짤하면서 체리콕 같은 느낌. 아니, 이런 말 하면 이제 또 아니 성규야, 체리콕 사먹지 왜 비싼 돈 주고 이거 사먹냐 하겠지만, 그거랑은 또 다르지. 뭐랄까, 남자들이 비싼 돈 주고 아반떼 N을 사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랄까. 같은 돈 주면 뭐 그랜저 살 수 있는 거 누가 모르나. 그래도 낭만이 있으니까 아반떼 N 사는 거지. 그런 느낌입니다. 비싼 버번으로 타는 제로콕은 굉장히 맛있네요. 요거 한국에 좀 정식 수입되면 좋을 것 같긴 하네. 제가 들어보니까 배럴크래프트 스피릿에서 일하시던 뭐 담당자분 중 한 명이 파우너노스로 넘어가서 일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. 좀 수입해 주시면 안 되나? 배럴 수입하는 사장님 한번 쪼아야 되나? 아니 뭐 좀 수입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, 아무튼 오늘 파우너노스 또 시청자분이 빌려주셔가지고 너무 즐겁게 마셔봤고, 또 합의되지 않은 콜라까지 너무 감사합니다. 봐주세요. 아무튼 오늘도 술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하고, 진짜 벌써 가을이어야 하는데 난 추석 때 더운 거 살면서 처음 느꼈어. 난 왜냐면 나 어렸을 때는 추석 때 맨투맨을 입었던 기억이거든요. 이번 추석 때는 에어컨을 틀었어. 나 살면서 추석 때 에어컨 처음 틀어봐 집에. 우리 아빠도 깜짝 놀랐어. 또 추석 끝나고 비가 안바탕 또 오고 나니까 또 시원해졌다가 또 그 비 그친 지 며칠 지나니까 또 낮에 너무 더워졌어. 이 뭐 어떻게 해. 내가 봤을 때 이제 겨울도 덥다 이거. 좀 있으면 11월까지 이런 날씨 계속되면은 집에 있는 패딩 다 칼로 찢어버리겠습니다. 내 그 의지를 한번 보여줘야겠어 이 지구한테. 이 될 일이 아닙니다. 낮에는 덥다 해도 밤 되니까 또 추워가지고 감기 걸리는 분들 많더라고.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, 또 감기 안 걸려야 위스키 맛도 잘 느끼고 위스키 또 꾸준히 먹을 수 있으니까 감기 안 걸리기 조심하셔가지고 성규랑 오래오래 술 마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술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